오늘 날이 너무 좋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자전거를 너무 좋아하셨답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는 즐거움에 비견될 즐거움은 없다 이런 말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 자전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아마 같은 마음이실 걸로 생각하는데 오늘 이 좋은 날에 자유자재로 우리 기후모술 주변 마음껏 돌아보시면서 건강도 다지시고 또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자전거는 우리 인생하고 비슷하지 않나.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달려야 균형을 잡고 또 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균형 잡힌 인생,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전진해야 하는 그런 인생 아닌가 싶어서 자전거가 인생과 많이 닮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자, 굉장히 오래 있는 자, 그러면 스탠딩 자전거 대회 1등에게는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 가장 연약한 회원부 어느 부분에 압박이 있을 것 같으세요? 안장코? 아니면 안장 뒤쪽? 어느 쪽일까요?